가성비를 내세워 삼성전자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회사 샤오미가 베트남에서 스마트폰 양산을 시작한 데 대해 중국 네티즌들의 실망감과 함께 갑론을박이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신화닷컴은 샤오미가 홍콩 DBG 전자투자 자회사인 DBG 테크놀로지의 베트남 북부 타이응엔성 공장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포털에서는 샤오미가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을 만든다라는 검색어가 삽시간에 100만 건에 이를 정도로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SNS에서는 삼성과 애플에 이어 이제는 국산 브랜드인 샤오미까지 잃게 됐다. 해외 생산이 시작되면 현지에서 기술을 익히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부정적인 글과 샤오미의 해외 진출은 애플과 삼성과 같은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샤오미는 베트남에서 인기가 좋아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은 샤오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니케이 아시아는 아세안은 특혜 관세를 포함한 무역 혜택으로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연합 기업들의 생산 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자 탈중국의 최대 수혜지라며 최근 베트남에서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샤오미는 베트남에서 어떤 모델을 생산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홍미 10A, 홍미 노트 11과 일부 저가 모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무선 이어폰과 스마트워치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샤오미 측은 최근 레드스타 캐피털 뷰로와 인터뷰에서 베트남 공장은 베트남과 일부 동남아 국가에 공급할 물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모든 생산시설이 이전된 것은 아니고 베트남의 생산 확대는 비용 절감과 공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베트남 시장에서 샤오미의 점유율은 20.6%로 삼성전자의 30.8%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